생긴 건 곱상한데, 어? 네. 성격은 왜 우락부락해? 저요? 그러니까, 이게 쉽게 해서 감정 기복이 좀 심해. 그거 좀 있는 것 어쩔 때는 혼자 있다가도 슬프다가, 어쩔 때는 슬프다가 혼자 있다가 또 웃다가, 같아요. 그 감정 기복이 좀 심해. 원래 이사주는 보면은 이게 손재주 뭐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병원도 마찬가지고 뭐 간호사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뭐 미용도 해당이 되겠고 뭐 이렇게 손으로 하는 이런 직업을 가져야 되는 사주예요. 근데 끈기가 없어.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이겨내야 봐야 또 내가 뭔가 더 힘든 것도 할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뭘한번 시작해서 끝을 못봐 본인은. 끈기 부족. 끈기가 많이 부족하지. 근데 내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본인은 우리 같은 신의 기운이 굉장히 강해요. 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감정 기복도 그렇고 그리고 뭘 해도 왜 나만 안 되지? 뭐 혹시 뭐 나만 저주받은 것처럼 머피의 법칙도 아니고 남자를 만나도 꼭 이상한 놈만 만나는 것 같고 나만 아씨 내가 남자복이 없어서 그런 건가? 그럴 정도로 네. 없어요? 그런 쪽으로 조금 그런 내가 식으로 생각한다면.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. 본인이 그렇게 네네. 됐다. 그게 왜 그러냐? 본은 근데 방송에서 이런 말 하긴 뭐하지만 본인은 신받아야 돼요. 에? 아닌 것 같죠. 근데 왜 내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일은 꼭 그렇게 생길까? 그죠? 상상하고 생각하는 일이요? 잘 모르겠어요. 모르겠어요. 네. 친구들한테 뭐 얘기해 주는 것도 없고. 그냥 뭐 대자뷰 이런 건다 하니까. 예, 그런 거뭘 꿈. 다예요, 대자뷰를. 꿈에서 꿨던 거 일어나는 거. 그래. 그런 게 능력이지. 그거는, 아. 뭐, 운이 아니야. 좀 이따 저 촛불 봐봐. 할머니 맞죠? 저 보고 있어 봐봐요. 좀 무서워. 저런 거못 봐요. 무서워요. 아니, 촛불을 보러 했는데 촛불이 무서워, 봐봐. 촛불이요? 네. 저게 내가 한 마리 맞으면 저렇게, 저게, 저렇게 봐봐. 여기 바람 한점 없잖아요. 다른 거는 안 움직이잖아. 그쵸? 그런데 본인은, 지금은 뭐 인지 못할 수도 있겠지. 나중에 보면 알아요. 신이 주신 능력을 알아. 본인 자체가. 그리고, 그래서 직업이나 이런 것도 꼭뭐 무당이 아니더라도 뭐 사주를 좀 배워본다든지 철학을 배워본다든지 아니면 뭐 타로라든지 이런 걸 배워서 가는 것도 본인한테 나쁘지 않아요. 그 대신에 모든 거는 다 끈기가 필요하고 결과가 필요한 거예요. 내가 배울 건다 배웠지만 라이센스를 못 따면 뭘 해도 그거는 불법이잖아. 맞는 말을 해도 불법이에요. 왜 불확실한 거잖아. 네. 확실한 사람이 얘기를 해줘야 그건 확실한 거야. 의사는 오진을 하더라도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잖아. 그쵸? 큰 네. 문제가 안 돼. 근데 라이센스가 없는 의사가 오진을 해봐. 바로 감방 가. 그죠? 네. 그것처럼 본인은 그런 거를 이쪽으로 차라리 좀 개발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좀 공부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. 무슨 공부? 그 자격증 필요한 건데, 그거는 부동산 쪽? 그 자격증이거든요. 그래서, 부동산? 네. 해봐요, 되나? 안 돼. 그래요. 이 두뇌, 머리, 이런 거는 좋은데, 이게 안 들어올걸요, 아마. 한번 시작을 해봐요. 시작해봐서, 아! 진짜 이거 머리에 안 들어오는 거네.
이 내가 뭔가가 습득이 돼야 되잖아요. 지식이 부동산에 대한 그런 게 습득이 안 되면 아예 안 가는 게 낫죠. 해보다가. 그러니까 그거는 빨리 전환을 하는 거지 포기가 아니잖아. 안 되는 걸 굳이 가가지고 나중에 끝에 가서 문 두드리다 안 열리고 안 열리고 안 열리고 안 열리고 안 열리고 이러다가 포기하는 게 이건 포기고. 딱 어느 정도 시작을 해서 내가 맞는지 내 적성이 맞는지 이게 맞는지 이제 무당의 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될 관점도 있지만 진짜 이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한번 해봐야지 하다가 내 귀에 안 들어오고 눈에 안 들어오고 머리에 안 들어오면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. 근데 내가 볼 때는 그 길은 아닙니다. 차라리 사주차랑 명리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게더 좋아요. 그게 본인한테는 아니다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꿈의 데자뷰라는 게 아무나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. 일반 사람들은 꿈꾸면 기억을 거의 다 못하 보통 건강한 사람들은 정신 건강을 얘기하는 거예요. 꿈을 꾸면 기억을 못하고 꿈을 꿔도 꿈을 꾸고 깨서도 아침에 뭐좀 기억이 나다가 싶어도 시간이 지나면 그 꿈을 다 잃어버려. 100% 기억 생생하게 진짜 기억하는 꿈들은 얼마 안 돼요. 근데 본인은 꿈을 꾼걸 기억하고 그게 또 현실화가 되잖아. 그게 예지몽이잖아. 근데 그 보통 인간이 그런 꿈을 꾸냐? 아니에요. 그래요. 그러니까 본인이 몰랐어요. 몰랐던 거지.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의 능력이지. 근데 예를 들어서 본인 같은 경우가 뭐 누구한테 돈 갚을 일이 있다? 응? 그럴 일은 없겠지만 누구한테 돈 갚을 일이 있다고 이게 막 걱정되고 막 이러다 보면 꿈속에서도 돈을 갚아. 그런 성향이에요. 그런 적 없어요? 그 비슷한 그 계속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꿈으로 꾸는 거예요. 근데 우리가 이 신을 영접을 하고 신의 어떠한 그 저기를 들을 때 보면 느낌은 그거예요. 비몽인지 사몽인 비몽 사몽 간에 뭔가 오는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. 이렇게 잠을 안 자고 있어도 그런 느낌이 오는 게 있다. 그래서 그거를 잘 개발을 시키지 마시고 차라리 이쪽으로 가시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.